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천지개벽 용산, 올 연말 개발이 본격화되고요. 그럼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좀 살펴드리면 용산이 정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강남을 대체할 유일한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입니다. 중심지로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탈바꿈할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 정비창, 과거에 이제 국제 업무 단지 111층을 준비한 그런 개발 계획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용산 정비창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 드디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가 확정이 됐고요. 용산구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과 삼각지 용산 한강을 이루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들, 또 경부선 라인이 지하화가 되면 그 지상으로는 공원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100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까지 연결되는 국가 상징 거리까지 연결되는 정말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삼각지 역세권역의 캠프킨 부지는 상업지구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연말에 용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하는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올 가을이 용산을 진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지개벽 용산 올 연말 개발이 본격화되고요.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 둘, 셋 가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가이드라인과 마스터 플랜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올 11월에 확정 발표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2~3개월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발표가 됨과 동시에 용산 개발이 정말 시작된다. 두 번째, 용산 가이드라인, 정비창 가이드라인과 용산 마스터 플랜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가장 큰 변화, 정말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용산인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용산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그런 기다림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산의 입지를 살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이 도심권, 좌측편으로는 여의도, 금융센터, 또 우측편으로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도심, 여의도, 강남의 중심에 용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한강변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용산구의 중심축에 용산민족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용산 역세권, 또 삼각지 역세권, 서울 역세권, 도심권까지 아울러는 철도 지중화와 국가 상징 거리가 계획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마스터 플랜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은 뭐다? 용산 정비창, 또한 용산 민족공원, 또 국가 상징 거리와 연관되는
철도 지중화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에 따라 핵심 포인트 세 가지는 앞으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용산 민족공원을 어떻게 개장을 하고 국가 상징거리에 발 맞춰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철도 지중화 사업, 거기다가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경부선 라인을 아우르는 이런 대규모 개발 이슈가 바로 핵심 포인트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용산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보다 더 좋은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가운데 100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지중화 사업과 맞물려서 용산이 주거, 상업, 업무, 관광지로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소액 투자뿐만 아니고 자산가들의 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투자자가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용산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 용산 3대 개발축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3대 개발축,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용산 민족공원. 세 번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철도 지중화 사업이 3대 개발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 또 서측편, 또 6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과 남측으로 이 또 4등분이 되는데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저층 최고급 주거지역으로 변모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측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동부이촌동이 새로운 그런 주거타운으로 부촌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한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를 아우르는 이 한강대로변, 또 배후 주거단지인 원효로 라인, 또 청파동 라인은 주상복합 개념의 새로운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에 후암동과 서계동, 청파동 라인 또한 국가상징거리와 철도 지중화, 또 공원화 사업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개발 사업을 받는 지역으로서 주거상업, 업무 지역으로서 개발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용산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즉, 지금은 용산의 기대감으로 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시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내가 소액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지역의 개발 가치, 즉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포인트. 또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 지역이 지금은 임대 수익률이 좀 낮지만 앞으로 집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몰려들 수 있는 지역인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은 지금이 어떻다?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철도 정비창,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철도 지중화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최고급 주거, 상업, 업무, 관광지로 바뀔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유자산에 따라서 지역과 투자 지역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즉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인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1, 2억, 2, 3억, 5억, 10억 올랐다고 파실 지역이 아니고요. 언제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고요. 국제업무단지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고 상업 업무타운이 형성되고 북부 역세권역이 정말 상업 업무 컨벤션 제2의 코엑스로 개발이 되고 지금은 정말 낙후되어 있는 철도가 지하화가 돼서 멋진 공원이 되면서 주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났을 때 매도를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 타이밍을 많이 늦추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올 연말부터 이런 용산 정비창과 가이드라인과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투자 타이밍을 전혀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고의 미래 가치는 어느 지역에 나올까요? 당연히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접근성이 좋은지 또 용산 민족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거나 조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주변 지역의 집값, 지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GTX A, B 노선 또 신한산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허브로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즉 3대 개발축과 얼마나 가깝고 또 이 지역,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향후에 상업지로 개발이 될 건지 주거지역으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미래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드디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단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파트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받아야겠다. 이런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고 본인의 투자 금액, 용산 지금부터는 투자 금액 자체가 최소한 3억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10억에서 20, 30억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금, 가용 자금에 따라 지역과 종목을 잘 선택하셔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투자금 자체도 소액으로 접근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투자 핵심은 소액 투자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이슈가 있고 재개발이 돼서 정말 최고급 부촌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이 지역이 지금은 좀 상권 자체가 좀 쇠퇴해 있지만 향후 개발에 따라서 상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유동인구가 몰려들고요. 또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지역과 종목은 저희와 함께 상세하게 말씀 나누시면서 또 특강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나누시고 투자할 때는 용산의 미래 가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용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